여신분들 위해서 지금 보니까 나 정말 우리 신분들만 계신 것 같아. 우리 오늘 한번 가족적인 분위기로 돌아보아요. 가자. 여자이 때문에 행복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 후에 울어요. 준다고 또 그지 돈을 받아가네. 또 그 그지 돈 받아가면 그 3년이 재수 없다는데. 에휴 내가 그래 내가 우리 그지 언니를 한번 믿어본다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저 언니의 내가 이 여자만 보면 불안해 죽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걸 준비해놔서 거기에 그지밥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에이, 그거 그걸로 내가 이 언니가 왔는데 그 노래를 안 부르면 허무지게 들볶여. 하루 왼종일을 그냥. 자 그러면 대신에 언니야 신나게 한번 놀아봐. 아유 그놈의 진짜. 일단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차렷 경예. 좋다. 내가 오늘 그럴까봐 내가 그 노래 출발할까 했다니까. 아우 진짜 가자. 나와 누가 와 누가 와. 그 끝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을 청혼으로 찾아왔네 금지와 음악 소리 조금만 올려주셔. 아픈 맘이 밀려와 오메 울지 말죠. 울고 가네 금지와. 자 템포 조금만 느리게 주세요. 내 집안에 아픈 맘이 밀려와 왔네 그림치자 내 차가에 아픔만 걸어와 잊어져 나서 내 그림치자. 다시는 무엇을 내가 알아야지 어쩌면 지쳐야 할 슬픈 기억이죠.
더 좋다. 내가 어제부터 지금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괜히 데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 어머니 간만에 신나게 놀았죠? 다리 그래 그동안 어찌나 살을 빼 살을. 에? 하긴 여자 몸매가 이 정도는 돼야 누구한테 말할만 하지. 아니니까 내가 이 노래를 내가 지금 언니 때문에 팔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아유 진짜로 아프지만 마요. 아프지만 마. 그래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니가 제일 막 끝에 나왔어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다 보니까 째려면 째야 됩니다. 권한이 없네. 이제 막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째려면 째야 되고 늦게 나왔더니만 시간이 보니까 그냥 허벅지가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니 지금부터 이제 하다니는 아휴 나 진짜 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선배님 개인적으로 그지공 노래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조금만 두드리면 돼요. 그쵸 그냥 나한테 두드기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아니 노래야 그냥 이 아저씨 두드린 걸 좋아해 아니 괜찮아 이쪽을 여기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해도 이쁘다 이제 내가 이런 저런 남자 내면 또 보다 참 많이 아우 아버님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주시고 오셔요 혹시 뭐 이따 저를 데리고 가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상해 내가 좀 그렇게 데리고 가라는 게 아무도 데리고 가질 않더라고요 저 별로 안 이뻐요. 신랑 있잖아. 아니 이진원의 신랑을 자꾸 여기저기 자꾸 있다 그러면은 난 누구하고 사는 거 도대체? 응? 신랑이 최고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신랑 누구예요? 혹시 우리 신랑 아시는 분 있어요? 차 제가 몰고 댕겨요.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북공연은 제가 잘 안 올려드려요. 북공연은 제가 워낙 하시는 뭐 장구도 많이 하시는데 북공연은 제가 잘 안 올려드리는데 오늘 보니까는 장구도 많이 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이제 노래 그만하고 북 장구 드럼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 그렇게 딱 해갖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 아주 명품 격주 있게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세상에 좀 살이 빠지긴 빠졌는지 어쨌는지 속바지가 자꾸 내려가고 호지게 그냥 엄마 이쁜 얼굴에 자꾸 바지 올려 치켜 싸고 지금 개인적으로 언니야 니보단 낫지 않냐 아 그래?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하여튼간에 제 주변에는 다 내 팬이라고 말하는데 팬은 개꿀 다 안티밖에 없어요 그냥 알아요 아유. 여기 얘가 보고 싶어서 온 거지 하면 진짜 아유 그래 여긴 아닌 거다 맞아 아유 내가 저희 근데 죽는 날이네 그냥 내게 팔자가 피는 날인데 내가 그러면 오늘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 공연 하나 올려드리고 장구 공연 그리고 이제 드럼 핫단이는 뭐냐면 이제 드럼 공연 보러 오셨으니까 드럼 공연까지 해서 쌈박하게 그렇게 딱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어제도 다들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좀 일찍 끝내고 들어가자고 하셔가지고 저 늦게 끝나면 이제 저 뒤에서 허벅지게 혼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제가 북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예, 아까 그걸로 그걸로 하셔가지고 일단 두들기는 공연 핫다니 본격적으로 앞에서 니들끼리만 먹고 있을까 맛있니? 내가 볼 때는 한 달은 굶어도 쓰겄구만 참말로 자 그럼 지금부터 북공연 제대로 정식으로 정중하게 인사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1번 아니고요. 예, 예. 예, 여기 CD 3번. 그걸 첫 번째로 한다, 여기요. 아, 선배님, 제가 글씨가 잘, 글씨를 잘 못 쓰나요? 제가 배운 게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음악 준비됐으면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음악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드디어 즐거웠어 꿈꿨지만 모두들 신이 났어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누가 아우 언니 아우 감사합니다. 돈 밝히지 말라면서요. 어? 처음부터 돈 밝히면 안 된다면서요. 선배님이 하니까 꼭 등원하셔. 아 예 가요. 아 진짜 우리 오라버니 내가 견뎌줄게 반땅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 갖고 그냥 이거 하나만 드시면 안 되나? 오늘 별로 사람도 없었고 별로 들어온 것도 없어요. 아유, 아, 진짜 언제는 돈 밝히지 말라면서 돈 따라가면은 이 일 못한다면서 그러실 때는 언제고 참말로 아유 아유 그거 하나를 관수를 못하셔요. 실컷 드렸더니 아유 진짜로 역시 내게 최고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오라버니는 아유 뭐 내가 뭐 어쩌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고서는 세상에 여자 보니까 다홍이밖에 몰라. 아주 그냥 다홍이 보는 눈빛에 레이저 나오겠더라고. 레이저 머리야 어? 아 그래갖고 안 보려고 안 보려고 그냥 근데 아, 내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이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진짜로. 아유 좀 다리나 좀 풀러봐봐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로 관리를 좀 할까 말까 지금 내가 지금 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홍이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관리를 하겠어요? 아유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그냥 어제도 나한테는 만 원짜리밖에 안 줬는데 막 다홍이 나오니까 막 5만 원짜리를 그냥 아주 그냥 어우 어떻게 신 나셔요? 신 나셔요? 아유 제가 지금 아 이제 생리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몸 상태가 몸이 안 풀려갖고 지금 어제부터 장구도 안 쳐지고 그냥 이 드럼도 안 쳐지고 좀 환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아유 그래요 선배님 그 선배님은 아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식구들이라 그냥 이쁘게 보여주시나 나 맨날 이런 분위기에서 막 공연했으면 좋겠어. 그냥 난장에서 옷도 안 팔고 물건도 안 팔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아유 내가 요즘 여기 와가지고 뭐 다 풀 게 없어요. 우리 광일 선배님을 좀 팔아보려고 했더니 웃돈 얹어줘도 안 가지가 뭘 갖고 내가 하다못해 이제 나를 껴드리겠다고 이거 가지가시면 나를 껴드리겠더니 나도 인기가 없네. 그냥 아예 그냥 광일 선배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되나? 괜찮겠죠? 네, 그러면 이재조 선배님하고 일단 합의를 보셔. 내가 아까 이재조 선배님한테 어 같이 살자고 그러셨거든. 먼저 살던 놈은 그냥 이혼해버리고 같이 살자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하다니 시간은 지금 제가 시간 보면서 지금 공연을 하니라고 아 진짜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내가. 아니, 진짜 어쩌다가 제일 꼬레비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면 꼭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그지를 다 관리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다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 저 숨 좀 돌릴게요. 아, 힘들어 죽고서 아주 진짜 어제 너무 달렸나봐. 하고 그 아까 제가 그거 거기 그 CD 보시면 노래 말 보시면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는 남타고요. 요거 9번으로 숨 한 번만 돌리고 그리고서 제가 드럼 공연 마지막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신나는 분위기 우리 언니 아들 나와갖고 신나게 한번 좀 흔들어 보시라고 흔드는 시간 좀 가져와 드리려고 해. 이게 막내다 보니까 아니 나이상으로는 다홍이가 막내인데 다홍이가 저한테 선배님이셔요. 오래되셨기 때문에 뭐 아 시부를 낳을 때는 아무도 나와서 붓도 안 쳐주고 장구도 안 쳐주고 진짜로 아 좀 진짜 좀 나오시자. 아니야 아 그런 것은 아, 같이 합시다 해 괜찮아. 아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거지가 떼거지로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스럽잖아. 아유, 내 자리고 내 공연이니까 나와서 시켜. 아 그래. 불현 묵어.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선배님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새까만 후배가 선배님한테 감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씨가? 아니 그래도 이 공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핫다니가 주인이요. 누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말 못해. 배운지 자식이라. 나를 못 배우고.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딱 이거 한 곡 하고 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한 곡만 합시다. 에이, 노래할 거 아니고 드럼 칠 거예요. 나오셔서 아 드럼 칠 거라고 그럼 나 찌그러져 있겠어. 아유 이제 뭐 하다니 뭐 노래 뭘 잘한다고 노래 백날 해보자 모아봤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라고 뻥 뭐, 놀리시라고 그래? 드럼 쳐드려야지 아무래도. 자 하다니
마지막 공연 진짜 멀리서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만에 보는 우리 언니도 있었고 우리 간만에 보는 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이 안 나와? 개인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앞에 있는 모양이네.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동생이 와줬었어요. 아까 정말 아끼는 동생이 와줬고 감사한 분들이 와주셨었어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게 참 죄송하기는 한데 마음속에 깊이 그 감사함, 고마움 하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꼭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 유튜브를 꼭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더 나빠있냐 나 네가 더 나빠있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끼는 동생 우리 아기 태어나면 꼭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카 할 거예요. 네. 우리 조카가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아이 낳는 동안에 건강하게 산모가 잘 몸조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 자 거기서 왜 앞에서 꼭 부부끼리 그러고 서 있어요? 아? 아, 왜 부부끼리 그러고 서 있어요? 다홍아 니 세컨드 아니니? 세컨드가 뭐예요? 아유 또 우리 순진아 우리 다홍이한테 내가 이상한 말을 했구나. 세컨드가 뭐예요? 아 내가 이 오라버니 개인적으로 좀 잘생기셨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다홍이가 딱 버티고 서 있어 갖고 이월 부위 잘생겼어요? 아, 괜찮지 오빠? 내가 아유 선택 잘했어. 오빠 이때 내가 한국 가면 끝나니까 그때 봐요. 아 그러면 자 핫다니 마지막으로 드럼 공연 올려드리고 핫다니는 또 핫다니가 다음 주에는 16, 17일 날은 그 국립포구라는 그 홍성의 국립포구라는 항에 가서 이틀 동안 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주말 또 토요일 일요일이 또 그 다음 또 잡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조금 확정이 아직 덜 된 상태라서 그 확정이 되면은 카페에 공지를 올릴 겁니다. 아참 그리고 핫다니도 우리 감독님들한테 이거 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 나갈 때 저 카페 주소 좀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난감하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 감독님들 난감하신 일은 제가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핫다니도 다음에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솔직히 반 이상 카페 회원분들이에요. 카페 회원분들 아니면 지금 여기 자리가 텅 빈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카페 다음 사이트에 가시면 품바사랑 핫다니 검색하시면 핫다니 팬카페가 나옵니다. 제가 나온 지가 지금 1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온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팬카페가 열렸어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너무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핫다니가 좀 지나오면서 좀 힘든 일, 마음 아픈 일도 있었는데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글 달아주시고 와서 그 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일어서고 울고 싶었던 때도 많이 있었는데 울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곡만 더 올려드리고 신청곡을 받을게요. 핫다니 테마 중에서 그런 노래 말고 제가 딱 자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그 다음에 클론의 너의 생일엔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미운 사랑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보셔. 네 개 다 하면 저 여기 이제 선배님이 죽어요. 아파트 아파트 할까요? 그럼 뭐 이제 돈 이금순이지 뭐 얼마 딴 거 있어요. 오늘 오라고 돈 주셨는데 거기 아파트라는 곡 있죠? 예, 아파트라는 곡으로 다시 한번 핫다니 마지막으로 인사 올려드리고 진짜 인사 올릴게요. 여러분 너무나도 반가웠고 감사했고 정말도 귀한 여러분들 알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드럼 치는 거지 명품 거지 핫다니였습니다. 촬영 경례.
응. 안 그래도 그만할 거야. 여기서 더 하면은 우리 선배님들한테 진짜 혼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관람하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 길 찾아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핫다니, 어떻게 핫다니가 이 품바라는 세계에서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정말 사람 구실 잘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채찍질 해주시지 않으면 핫다니도 인간인지라 실수합니다. 그리고 핫다니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옆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믿고 핫다니 앞으로 정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머리 핫다니였습니다. 예,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 아까부터 사람이 더 많이 잡은 것 같아요.